안녕하세요. 다림에서 그동안 버추얼 스튜디오를 수고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뉴스 날씨도 있었지만 선거 방송, 후보 연설, 또 후보자들 토론 이런 것을 그동안 그 전문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뭐 다 아마 비상일 겁니다. 멋진 방송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어떤 개표 상황이 되는 걸 중계하는 것 등이 있는데. 다림에서는 이제 그동안 지방방송들이나 혹은 케이블사 지역방송 채널에서 이 아주 그 지역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이 돼야 되는 이 선거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개표, 또 후보자 연설, 또 이 토론회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송국처럼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이번에 렌탈리스 모델처럼 각 그 방송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전문적인 서포트를 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방송이 되게끔 하는 것을 이제 할 예정이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후보 토론회입니다. 그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의 정책이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약 다섯 개의 카메라, 한 카메라 두 명씩 잡을 수 있죠. 다섯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해서 지역 후보자들을 그 방송을 KBS, MBC보다 더 멋진 방송이 되게 해서 이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만인데 세우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림만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게 다 멋있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준비가 거의 없다. 기존에 있는 방송국 크기에 그냥 할 수 있다. 카메라 위치 쉽게 조정해서 다 애니메이션 들어간다. 가상 스튜디오 제작을 저희가 조금 해드리는 템플릿이 있지만 그냥 다 만들 수 있다. 또한 방송이 이제 SNS 되는 거잖아요. 실시간 SNS와 원격지 질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. 이 SNS 방송, 인터랙티브 하이브리드 방송이 되는 거죠. 이런 것을 해서 그 시설 공사 거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거 방송에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 파트너사와 협의를 했습니다. 이 대담도 있지만 이제 개인별 후보자 설명이 필요합니다. 이거 저희 스튜디오 해놓으면 후보자들이 언제나 와서 촬영해서 쓰기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그걸 가지고 방송에도 내보냄으로써 지방방송들이 더 다양한 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. 여기에 지금 뭐 특정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쓴 거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.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실시간 개표 상황이죠. 실시간 개표 상황을 하는데 지금 국내 타이틀 업체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다가 넣어서 정말 재미있게 나게끔 하는 방식으로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방송국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달이 되면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. 이게 한 1,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요. 근데 그렇게 넣으면 장비하고 다 간다. 그래서 방송 바로 시작될 수 있다. 샘플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것이 쉽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MBC에서 했던 날씨나 여러 가지들 다 다림했던 기술을 이번에 차세대 AI 방송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선거방송 시스템 다림이 제공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막은 지금 사실 PPT를 하다 보니까 있는 PPT가 나가서 그런데 이건 PPT가 아니고 여기서 있는 자막 이거를 이제 한번 딱 껐다가 켜게 되면 저희가 하던 방식 그것이 되게 되죠.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내일 그 하이브리드 교실 이런 이것을 이제 독일에서 전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저희 파트너사와 같이 한국의 지방선거 방송에도 또 국회의원 선거에도 로컬 방송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방송국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하지만 로컬들은 이제 인공지능 서버를 써서 멋진 방송이 정말 중앙방송들이 깜짝 놀랄 방송이 되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방송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